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줌을 활용하실 때 세팅해야 할 옵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아주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 옵션 세팅은요, 마찬가지로 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는요, 바로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죠? 설정이라고 뜨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여기에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일반 비디오, 오디오, 화면 공유, 채팅, 배경 및 필터, 녹화, 프로필, 통계, 바로가기키, 접근성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처음 세팅하실 때는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일반 볼게요. 듀얼 모니터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거나 참가할 때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초대 링크가 복사되는 기능. 이것도 저는 해놨고요. 회의 컨트롤을 항상 표시하는 거. 이것은 말 그대로 공유를 할 때도 이 위에다가 컨트롤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일 항상 표시를 할 거냐 이 말인데 저는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서 마우스로 올려서 내려오게 한다거나 또는 여기 보시면 Alt 키를 사용해서 회의 컨트롤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 그래서 강사가 Alt 키를 누르면서 회의 컨트롤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갈 때 바로 종료하지 않고 진짜 나갈 거냐 확인하는 기능. 또는 잘못 누르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 시간을 표시해 두는데요. 이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강의할 때 제가 뭐 물론 앞에 시계를 주기도 하지만 보통 내가 얼마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지,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 기능이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디오로 한번 가볼까요? 비디오에는 카메라를 여러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링을 해 주시면 내 얼굴이 반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오는지, 이거를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줌이 되게 좋은 게 이런 필터 기능이 있어요. 약간의 뽀샤시 기능? 피부가 약간 뽀샤시해지는 기능이 있어서 저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한60% 이상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에서 맞게 조정을 하면 얼굴이 좀 밝아지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비디오에 참가자 이름을 항상 표시하기, 회의에 참가할 때내 비디오를 끄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지 말지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화면당 표시되는 최대 갤러리 보기에 참가자가 49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49명까지가 아니라 25명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소리가 안 나온다, 또는 마이크가 잘안 들린다, 이건 다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공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배경 및 필터 기능. 여기서 보시면 줌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라던가 비디오를 내 배경으로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디오 필터에 보시면 화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터 기능, 뭐 흑백 기능, 핑크 기능,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가상 무도의 기능이라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스튜디오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썹, 코수염, 입술색, 이런 것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이 줌에만 있는 기능인데, 이거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화장해야지 하면서 화장품을 챙겨왔었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마침 눈썹 그리는 걸안 갖고 온 거예요. 줌에 이 기능이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이 기능으로 적절한 그 불투명도를 넣어서 브라운 색깔의 눈썹을 넣었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비디오를 추가하시면 돼요. 비디오를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디오나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을 때는 보통 이런 픽사베이 같은 상업적 무료 이용 가능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픽사베이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비디오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비디오 클릭해서 뭐 영어로 꼭 아셔도 되는데 저는 학교 한번 쳐볼게요. 마우스를 대보면 제가 원하는 기능이 있죠. 그럼 나는 이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이거 좀 특이하네, 이런 것들.
이걸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럼 들어가시면 되고요.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뭐냐, 해상도를 1920 곱하기 1080까지만 줌에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의 해상도는 줌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 주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여기서 아까 비디오 추가했죠? 이미지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컬러 또는 원하는 퍼스널 컬러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의 그 도형을 만드신 다음에 색깔을 넣으시고 나한테 어울릴 만한 컬러 있죠? 이걸 넣어주신 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림으로 저장하셔서 삽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추가해서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요. 제 배경화면의 색깔이 이걸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하거나 너무 쨍한 색보다는 나한테 어울리는 차분한 색을 배경으로 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화라던가 녹화는 저장의 위치 선정하는 거 그리고 열기 이것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필 기본적인 편집도 가능하고 통계도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메모리는 어떤지, 오디오, 비디오, 화면 공유도 다 세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바로가기 키 탭에 가서 음소거 해지하는 단축키, 호스트를 제외한 모두에 대해 오디오 음소거 해지하는 단축키, Alt-M, 그리고 공유할 때 Alt-S 이 기능, 이 단축키를 꼭 기억을 해주셔서 이 Alt-M, Alt-S, Alt-A 이 기능만 여러분들이 손에 익히셔도 강의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접근성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탭을 가셔가지고요. 하나하나씩 다 보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설정을 보고 싶다 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더 많은 설정 보기 들어가시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하면 설정 탭이 있어요. 설정 탭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도 있고 또 더 많은 고급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안, 회의 예약, 회의 중 기본, 회의 중 고급, 이메일 알림, 기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보이시죠? 파란색이 됐다가 넘어가면 내려가는 거. 중요한 거는 비공개 채팅이 만약에 해지되어 있으시다. 그럼 비공개 채팅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교육생들과 비공개 채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누군가 참가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림. 이건 해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람이 계속 뜨면요. 저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교육생들한테도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폴링이 바로 설문조사 기능인데요. 이게 유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폴링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무료 버전은 폴링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소, 화이트보드, 참가자 이름 바꾸도록 허용할지, 다시 참가할 수도 있도록 허용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선택 자막, 자막 저장할 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회의 중에 고급 단계 보면 소회의실이라는 게 두 번째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메인 회의실을 그대로 두고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을 써서 팀별로라던가 뭐 이렇게 조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소회의실 기능을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강의 중에 팀별 활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해야 할 옵션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저랑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읽어보시고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